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오늘은 민동기 평론가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새로운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을 발표했군요. 네, 새 문구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캠프 슬로건을 만들었던 사람이 먼저다. 이 정철 카피라이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대위 메시지 총괄이 맡고 있는데요. 예. 이 정철 메시지 총괄이 작성을 했습니다. 보통 뭐뭐 하는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많이 쓰이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뺀 게 좀 특징입니다. 선대위는 후보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새로운 가치와 기대가 담긴 현재 미래형 슬로건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예. 대선에 사용할 캐치프레이즈로는 앞으로 제대로가 선택이 됐는데 선대위 설명은 앞으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비전을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뭐 이를테면 뭐 정책 현안들을 앞장서서 해결하겠다는 후보의 현장 중심형 자세가 담겼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제대로는 이재명답게 일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한편 이재명 후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한 게 분명하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오늘 MBC 라디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정책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 핵심이 시장 존중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되는 첫 번째 조치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를 계속 설득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대선이 두 달여밖에 안 남은 거니까 그때도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진행자가 표를 위해 정책적 정체성을 너무 바꾸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다주택자들이 지금 매각 기회를 놓쳐서 팔고 싶은데 못 파는 상황이라면 수단을 조금 바꿔서 목표를 이루는 게 맞다. 그게 유연성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예.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TV토론 제안을 확정적 중범죄자의 정치공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그분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지 않느냐 단정하는 경향이 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특수부 검사의 묘한 평소의 특성이 나온 게 아닌가 좀 걱정되긴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했던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민주당 선대위가 결정한 새로운 슬로건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이전 슬로건은 합니다 이재명. 이재명을 합니다였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 주시죠. 나쁘지 않아요. 앞으로 제대로라는 것은 이제 현 정권과 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한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나를 위해 이재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랄까 좀 다가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임팩트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약간 임팩트는 약하지만 크게 무리 없는 무난한 구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김 소장님은? 저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광고였다라고 하면 이제 내용으로 보면 2030 세대를 좀 더 중점적으로 겨냥한 구호로 읽히는데요. 예. 2030 세대가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을 바꿀 수 없는 광고의 내용에서라면은 뭐 나를 위한, 나를 위해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는 것은 미래를 바꾸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2030이 좀 더 진취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후보들이 좀 더 진취적인 자세로 접근할 수 있는 구호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좀 임팩트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네,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처한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 약간 이 내용 자체는 소확행의 느낌이 좀 더 강한. 예, 제가 아마 나이가 들고 낡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이미지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후보에 대한. 왜냐하면은 이제 뭐 이재명을 합니다라는 게 이제 자꾸 패러디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손상이 좀 됐거든요. 라고 그 다음에 너무 강성 이미지잖아요. 그걸 좀 부드럽게 바꿔보려고 한 것 같고, 저는 좀 무난한 것 같아요. 예, 네. 김종민 의원이. 이재명은 함께합니다 민다고 하셨는데 카피라이트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다음 주에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자, 이 가운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중범죄 확정적 후보다 이렇게 말을 한 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좀 말이 지나치다, 특수부 검사의 묘한 특성이 나왔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이 논란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 이건 불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상대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리고 이 말 자체가 토론회를 할 거냐라는 데 대한 댓글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것은 그 제대로 된 댓글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말은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건 본인의 이미지에도 별로 안 좋게 작용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태도는.
네. 잘못 말씀하신다는 게 윤석열 후보가 좀 잘못 말했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뭐 예. 토론하는 건 좋은데 예. 뭐 당신 입장에 뭔지를 잘 모르겠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 얘기를 했으면 무난한데 상대 뭐 너는 뭐 확정적 이것은 사실 상대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정치에도 금도라는 게 있는데. 그렇군요. 자, 김 소장님. 후보자께서 어제 한판 논평을 들으신 게 아닌가. 제가 했던 말을 거의 그대로 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재명 후보자가 들으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중범죄 확정적 후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어쨌거나 10년 넘게 해서 성남시장 거쳐서 경기도지사까지 국민들이 선택했던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많은 당원들이 뽑은 후보에 대해서 중범죄 확정적 후보다라는 표현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죠. 본인이 지금 이걸 뭐 표시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그리고 중요하게는 그러니까 이제 네거티브로 해서 따라잡으려는 전략이 돼버린 거잖아요. 예. 사실 앞서는 사람은 포지티브를 쓰는데 네거티브를 씀으로써 내가 처지고 있다라는 인상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은 예, 별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가 보기엔 좋은 선거 전략은 아닙니다. 진 작가님.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이걸 딱 보면 이제 아 지지율 역전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쪽에서 네거티브를 걸게 돼 있단 말이죠. 다급한 마음에 상황이 좀 달라졌구나. 그렇군요. 자,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당 윤리위원회 제소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가로세로 연구소를 운영하는 강혁석 변호사가요. 예. 오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을 페이스북에 썼는데 제소 신청서 제출에는 김세희, 김소연, 이경민 외 2만 5천 명과 2만 2천 500명과 함께한다 이렇게 썼는데 예. 눈여겨볼 이름이 이경민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경민 전 서울시당 부대변인이 윤석열 대선 후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회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 영입을 비판하는 글을 쓴 그렇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페이스북에 몇 번 쓰고 버리면 된다 이렇게 글을 써서 논란을 빚었고 당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물론 이 글은 지금 이후에 삭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강용석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은요. 이경민 전 부대변인이 내일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이준석 대표로부터 제소가 돼서 심의가 예정이 돼 있다. 일종의 맞제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또 윤리위 쪽에서 뭔가 더 자료 같은 걸 요구하면 녹취록과 동영상을 전부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세연이 지난 27일 방송에서 이준석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130만 원 상당의 숙소 및 성접대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자신은 단 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도 이와 관련한 어떤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 자료를 전부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어제 연락만 오면은 선대위에 복귀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 후보에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선대위 복귀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선대위가 이준석 대책위처럼 돌아가는 건 스스로도 보기 안 좋고 국민 보기에도 안 좋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정계 개편 관련해서 내부 논란이 있어서 이것도 좀 진화하는 모습이에요. 김종인 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인데요. 예. 후보 직속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 때문에 당내 원외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정계 개편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해석이 나오지 않게 하라 이렇게 당에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선대위 본부장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인데요. 예. 최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정계 개편이 있을 거라는 소리가 많이 나온다. 그런 되지도 않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말을 했다. 이렇게 아침 회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에 전념을 다해야 할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위치 변화가 생기지 않나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예. 그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는 김한길 전 새정치연합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끄는 선대위와는 별도 조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 새시대준비위원회 출범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향후 정계 개편을 위한 용도로 새시대준비위원회에 힘을 싣는다는 이런 얘기가 돌면서 국민의힘 내부 동요가 거세지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공개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새시대준비위원회 발 정기 개편 논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그 새시대준비위원회 대외협력 본부장을 맡고 계세요. 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새시대 준비위원회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오네요. 일단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창당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김한길 위원장이어서 자 창당 발언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원님? 아니 송영길 대표가 나머지 사정을 어떻게 잘 아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새시대 본부장으로 있는데 예. 어디에서도 누구 입에서도 창당이라고 하는 얘기 치읓자도 나온 바가 없습니다. 예. 아, 전혀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김종일 총괄위원장이 회의에서 정계 개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주문을 예. 했거든요. 그러면서 네네.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생기니까 원외 위원장들이 많이 걱정을 한다는 말을 덧붙였는데 도대체 왜 이런 말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뭐 기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우다. 이제 네. 그 명칭이 새시대 준비위 그러니까 뭔가 준비하는 거 아니냐. 준비하면은 뭐 대선 이후에 뭔가를 이렇게 여당 숫자가 작으니까 뭐 정계 개편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아 그런데 실제로 새시대 준비위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권 교체를 찬성하는데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은 좀 꺼려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좀 모으는 그런 그 플랫폼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그렇게 뭐 정치 소설처럼 연결시킬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전혀 그런 계획의 움직임 전혀 없습니다. 사실 창당하기 전에도 원래는 이제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 플랫폼이 진화하면 당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정기 개편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예. 대부분 총선 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대선의 승패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인데 마치 그 이후를 뭔가를 도모하는 것처럼 준비하는 것처럼 그 이런 것은 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의원님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오는 또 한편에는 이런 이야기 뭐 내러티브도 있는 것 같아요. 신재 씨 지금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셨지 예. 않습니까? 이게 향후 정계 개편을 하기엔 씨앗이다. 이게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것이 직접 이 신재 씨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은 김수민 평론가가 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심상정 총리 안철수 서울시장이 가능하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꺼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된 데다가 안철수계로 불리는 김민전 교수도 지금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고 이런 네. 시그널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신당이 준비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아 그럴듯한 게 시나리오고 정치 소설 같은데요. 네. 아, 지금 신재 씨를 그 영입한 것은 예. 지금 이제 이번 대선이 결국은 뭐 세대 간의 대결이다. 그래서 2030 쪽이 좀 2030 세대를 누가 잡느냐, 이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있으니까 남성은 커버가 되고, 여성은 좀, 그것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좀 끌어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신재 대표가 온 것이고요. 예. 이게 무슨 정기 개편이나 무슨 신당 이런 것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김민정 교수 같은 예. 경우는 안철수 후보하고 가깝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멘토죠. 네.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나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거나 얘기는 신재 씨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새시대 뭐 준비위원회 뭐 김한길 대표로부터 직접 들은 것인지 누구에게 들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쪽의 구상을 듣고 이야기를 지금 김수민 평론가에게 전한 것이기 때문에 예. 내부에서 얘기가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뭐 제가 알기는 전혀 근거고요. 네. 좀 너무 앞서 나간 얘기고 지금은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 집중할 때지 그것을 전제로 해서 김치국 마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 네. 문제인데요. 그 선대위 네. 복귀 여부를 두고 뭐 관심은 없습니다. 근데 김기현 원내대표 말하고 이준석 대표 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잘 될 거다 정리됐다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바로 그럴 일 없다 이렇게 부정을 했거든요. 이제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고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는 어떻게든지 이준석 대표를 원위치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설득 중에 있고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으로 봐서는 김기현 대표와 얘기할 사안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로 이렇게 설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좀 풀려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 문제를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한테 위임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또 이준석 대표하고 굉장히 신뢰관계가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금년간에 두 분이 만나서 이 부분이 좀 정리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김종인 총괄위원장도 이준석 대표의 복귀에 대해서는 그냥 딱 잘라 말하거든요. 이미 끝난 일이다. 근데 본인이 들어오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본인이 나갔기 때문에 스스로 나간 그쵸. 거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이다. 들어오라고 설득할 의사는 좀 없어 보이던데. 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 저청 위원장도 이준석 대표의 성격을 아주 잘 알고 예. 이준석 대표도 이번에 다시 선대위에 복귀하는 것은 모양상 이게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대표로서의 역할을 후보가 주면 자기는 기꺼이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역을 순회하면서 2030과 대화를 하거나 이런 역할을 주면 또 아니면 홍보 쪽에 맡아서 하도록 하거나 이게 후보 쪽으로 오면 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예. 서로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서로 좀 정리가 되면 저는 금년간에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국힘 상황이 울산 회동 때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 보였는데 이번에는 뭐 사면 초과 상황인 것 같거든요.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주 노골적으로 사퇴하라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조금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죠. 파악한 게 아무래도 조금 본인의 의도나 이런 것도 뭐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전혀 아무래도 비판론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도 사령관이 이 전쟁터 대선 전쟁판이거든요. 여기를 떠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하는 또 그런 상황에서 자꾸 여론의 지지가 떨어지니까 책임론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먼저 손을 내밀거나 전화 연락을 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김종인 대표 위원장에게 전권을 맡긴 상황입니까? 저는 예단할 수는 없는데 예. 제 의견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감싸 안아야죠. 포용력 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전혀 반대편에 있는 그런 사람도 영입하는 상황인데 당내 우리 당대표를 화도 내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포용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게 보고요. 전화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당연히 전화해야죠.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오늘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논평도 내셨잖아요.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예. 영부인의 역할론도 있고 외교 공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의원님은 그걸 아니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영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이게 법적기관이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부인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도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경호, 이런 가족에 대한 경호 이런 것들은 있는데 제가 알기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나라가 아주 극소수로 알고 있어요. 미국은 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인이 외교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고 안 하면 무슨 외교적으로 무슨 뭐 큰 공백이 생긴다. 이건 아주 과장한 것이고 그건 부인으로서의 역할 또 필요하면 또 그런 부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무슨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것처럼 하는 것은 저는 뭐 정치 공세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해경 해체를 그러니까 세월호 문제 해결로 해경 해체를 들고 나왔던 것이랑 비슷한 논지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배우자가 부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은 대통령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부인의 네. 입장. 예를 들면 부인이 다른 본인의 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사고방식은 그런 것이지 꼭 거기에 들어앉아서 외교적으로 무슨 뭐 큰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저는 과장이고 예를 들면 그러면 봅시다. 강경화 장관 계시잖아요. 네. 예전 외교장관. 그분의 배우자가 외교 장관과 대통령 배우자는 좀 다르죠, 의원님. 그래서 아니 마찬가지예요. 그건 크고 작고의 문제이고, 예를 들면 국회의장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부인으로서의 역할은 부인으로서의 역할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마치 무슨 뭐 외교적으로 큰 공백이 생긴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치 공세지 그건 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제가 좀 다른 식으로 여쭤볼게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는 게 맞다. 뭐 청와대 기능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퍼스트 레이디라는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그 부분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굳이 부속실을 두고 그래서 예를 들면 상당한 비용이 아마 그 배우자한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산이거든요. 사실 배우자에 대한 그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 거기에 걸맞느냐는 것이고 그럼 어느 정도나 이것을 또 인정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당연시 하는 게 아니라 예. 당연히 부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때로 외교적으로 역할을 하겠지만 이걸 본인이 예를 들어서 다른 일이 개인적으로 그분도 삶이 있는 것인데 요즘은 다 뭐 부인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시하고 당연히 예산을 써야 되고 안 되면 그 무슨 외교적인 결정이 공백이 생기고 이건 정치적인 생각이고 고리타분한 생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공동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열린우리당과 또 통합도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탈당자들을 예. 일괄적으로 복당시키고 뭐 등등등등 통합의 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4분 5열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뭐 예. 이낙연 대표의 그 행보 그래도 본인이 경선 때 많이 불편함이 있었고 상대 후보를 인정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당이라고 하는 테두리 내에서 돕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지만 뭐 예견된 수순이고요. 이제 뭐 이낙연 대표가 뭐 그러지 않을 분이 아니라 평소 때 여러 가지 그동안의 그 처신으로 보면 당연히 도울 것이다. 라고 본 것이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홍준표 후보도 좀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제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저는 다 썼다고 봐요. 이낙연 후보도 같이 돕고 예. 그동안 탈당자들도 다 복당시켜서 원팀으로 만들고 했는데 다행히 우리가 조금 뭐 터덕거리기는 했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가 여러 개 있다. 홍준표 컴백하는 거, 홍준표 후보 또 여기도 무슨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나 이런 것들도 열려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반전 카드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이었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질문을 하고 들어봤는데 이준석 대표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털 깎인 매머드 하나가 쫓아오는 악몽을 꾼다. 선대위 복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랑 또 달라진 것 같은데 이거 참 뭐랄까요 힘든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김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전 뭐 CBS 한판 승부에서 나와서 했던 말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예. 이 2016년의 트라우마를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선대위가 돌아가지 않고 일부 인사들의 입김으로 돌아가는 거 점에 대한 비판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이기기 위해서라도 꼭 고쳐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주장을 좀 받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김종인 총괄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 작가님. 그 이준석 대표가 좀 패착을 둔 것 같아요. 싸움을 하려면은 자기 그 원군들을 좀 확보한 다음에 싸움을 해야 되는데 당내에서 싸울 그렇죠. 때도 예를 들어가지고 그 공보단장이 물러섰을 때 그때 명분이 있잖아요. 봐라 내가 싸워서 이겼다 물러났다라고 하면 자기가 물러날 이유가 없는데 그때 팽개치고 나온 거니까 이게 대표로서의 행태가 이래도 되느냐라고 하니까 마음속으로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니까 그렇죠. 지친 부분들이 있고 물론 윤석열 후보가 자기가 실수한 부분 도 있지만 거기서 좀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전화하겠다는 의사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이준석 대표에게.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 문제 가지고 자꾸 신경 쓸 것 없이 그냥 너는 그냥 밖에 나가서 네 역할을 해라 이런 정도의 입장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그 선거에서 자기 역할을 찾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좀 갈수록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진단까지 하겠습니다. 자,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